분홍색 의자. 우리 집 아궁이에는 연기가 매워도 눈물 흘리지 않고 늘 같은 자리에서 그 눈물 다 받아주는 분홍색 작은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. 효문 초등학교에 가지치기 하러 갔다가 주워온 의자인데 분홍칠을 했더니 제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. 아궁이 앞에서 분홍색 의자는 늘 같은 자세로 흔들림이 없이 제법 의젓합니다. 먼 산에서 참나무가 겪었던 아픔이 도란도란 불꽃이 되어 속삭이면 분홍색 의자는 지그시 웃고 있습니다. 아직 송진도 채 마르지 않은 어린 설나무가 다친 몸을 뉘이며 분홍색 의자는 내 손이 약손이라며 설나무를 껴안아줍니다.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에게 금과 은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주었던 베드로 같습니다. 삶의 무게가 힘겨운 사람들에게 내 손이 약손이라며 안아주는 분홍색 의자 같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. 아궁이에서 쏟아지는 매운 연기에도 한치의 흔들림이 없고 불꽃이 튀어 분홍칠이 벗겨져 보기 흉하게 되어도 남 탓하지 않는 분홍색 의자 같은 교회 되고 싶습니다. 참나무 어린 솔가지 다 타고 없어지면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 남김없이 자신을 태워 세상 구들장을 데우는 따뜻한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.